챗 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15일 월요일 아침 밖에는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한가한 월요일 아침에 오늘 주제는 민첩성과 부상 방지 Agility 민첩성 특히 서핑을 하는 초보자를 위한, 비기너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초보자는 부상을 얻기가 쉽다. 부상이라는 말은 다친다는 얘기예요. 서핑을 하면서 다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다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서핑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경우. 쉽게 말하면 서핑을 내가 처음 강습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렌탈을 해서 강습 또는 대여를 해서 서핑을 탈때이 서핑을 처음 타는 경우에 일단은 한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서핑 동작 또는 서핑의 규칙, 예를 들어서 어떤 주변의 어떤 서퍼에 대한 인지가 약한 경우, 쉽게 말하면 집중력 아니면은 주의력 부족, 그게 가장 큰 부상 원인 중에 하나예요. 주의력 부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집중하지 않는다. 한눈 판다, 쉽게 말하면. 한눈 팔기? 네. 정신이 다른 데 있다. 멍하게 있다. 멍하게 있다. 요런 게좀 나쁜, 멍한. 한 단어로 이 서핑 하면서 멍하게 있는 경우. 파도를 잘 모르는 경우. 멍하게 있는 경우. 이때 부상을 당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서핑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입을 확률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서핑이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걸 점차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핑이 좋은 파도, 큰 파도를 타면 탈수록 서퍼에게 요구되는 어떤 신체 능력, 물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도 함께 요구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핑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초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그냥 서핑 타는 거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아니면은 서핑이 좀 핫한 곳에 아니면 서퍼들이 많은 곳에 갔더니 서핑을 하고 있어서 재밌겠네. 나도 한번 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서핑에 관심이 없었는데 서핑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냥 서핑하는 것 자체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서핑은 재밌게 하면 돼. 그리고 뭐 강습을 받는다 그러면은 강습을 뭐 받고 나서 이제 강습하고 난 다음에 자유 서핑 할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강습 후 자유 서핑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지는 아 강습도 필요 없다. 그냥 서핑 보드 대여해서 파도도 그닥 크지 않은데 뭐 혼자서 재밌게 타 볼만하다.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타 볼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여만 해서 이제 타는 경우. 뭐 그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서핑 한창일 때는 서핑샵에서 이제 대여한다 그러면 뭐 대여도 뭐 가능하니까 대여를 해주겠죠. 예를 들어 강습을 받았느냐,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안전에 대한 얘기를 당일날 듣는다고 해서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잘해야 2, 3명일 거다. 나머지는 한 7, 8명은 서핑하는 거에 몰두하기 때문에 파도 타는 거 재미 이런 재미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핑을 좀 해봐야지 재미삼아 아니면 취미삼아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민첩성에 대한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민첩성이라는 건 뭐냐면 빠른 움직임이에요. 빠른 움직임, 신속한 움직임.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의도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 민첩성이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피구일 수 있어요. 피구. 피구가 왜 민첩성이 요구되냐? 보통 그 술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피구공을 던지면 어떤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나는 그 공을 빨리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님이 뭐 장님 부사가 뭘 싸우면서 칼을 피한다 그러는 뭐 무협 소설에 대한 나오는 얘기고 결국 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을 던지는 사람과 던졌을 때 공이 날아오는 방향이 나한테 오는지를 정확하게 봤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 상황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민첩성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동작이 빠르다고 해서 민첩성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내 보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보드를 잡거나 아니면 보드를 밀거나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험을 신호를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파도를 타고 오는데 내가 앞에 있는 나이는 쪽으로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이제 소리를 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상대방도 초보다 그러면은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좀잘 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좀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상이라는 것은 의외의 상황에서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부분은 아주 어떤 상황이다라고 정해져서 그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허벅지 부상을 한번 입은 적이 있는데 발리 꾸따에서 패들보드 서핑을 하고 이제 해변에 이제 앉아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약간. 근데 그것도 이제 쉬려면은 그냥 모래에서 나와서 쉬었으면 그런 부상을 안 입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어떤 휴식에 대한 거는 물에서 쉬지 말고 육지에서 쉬어라. 서핑하는 서핑 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부상을 피하는 게될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부상을 입은 거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부상을 입었냐면 쉬고 있는데 멀리서 이제 뒤에서
강사가 밀어줘서 서퍼가 이제 서핑을 잘 하고 왔어요. 잘 하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사실은 내려야 맞는데 끝까지 오면서 이제 방향이 나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서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보고 주의를 주고 했는데 이 서퍼가 갑자기 그내 앞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거예요. 파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뛰어내리는 순간에 보통 이렇게 파도에 얹혀서 있을 때는 속도가 붙고 뛰어내릴 때도 또 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보드가 다행히 그 방수보드라서 좀 괜찮은 거죠. 그 폼보드가 그대로 나 있는 쪽으로 와서 내가 앉아 있는 곳에 그 허벅지 그 왼쪽 허벅지를 쉽게 말하면 가격을 해서 그렇게 그 가격을 하면 며칠 갑니다. 그런 부딪힌 것 자체가 갑자기 어떤 타박에 의해서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한뭐 2, 3일 정도 약간 좀그 느낌이 좀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소한 상황에서도 부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 서퍼가 뛰어내리는 바람에 보드가 나한테 날아온 거니까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대신 그 부상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서는 민첩성 훈련을 하는 게 좋다. 개인적인 훈련을 하나 소개를 한다면, 바다 캠프에서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 내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제 서핑 훈련을 하는데 여기 매트에 깔려 있는 게 이제 그 부상 훈련을 위한 겁니다. 다른 훈련도 조금 있는데 낙법 으로 이제 부상 훈련을 이제 할수 있다. 낙법이라는 거는 어떤 몸의 어떤 신체에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움직여서 최대한 나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낙법이기 때문에 낙법을 이용해서 부상 방지를 할수 있는데 그 낙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부르기 동작입니다. 부르기 동작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부르기 동작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가? 일단 몸에 어떤 특히 서핑을 할 때는 뛰어내리는 동작이 많아요. 뛰어내리는 동작을 할 때, 물에서 뛰어내릴 때 그냥 두 발로 뛰어내리면 다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심이 있을 때는 두 발보다는 등 쪽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등 쪽으로 뛰어내리는 게 좋고 너무 낮은 곳이다 그러면은 뛰어내리기보다는 앉아서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낙법은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매트를 깔아놓고도 조금씩 훈련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민첩성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낙법도 머리 굴리기가 있고 뭐 어깨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습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서핑을 할 때의 습관.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부상 방지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 그 부상 방지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본능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훈련을 하면서 본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핑을 할 때도 위험을 빨리 인지할 수 있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처 능력을 갖다가 더 서핑하는 경험을 해 가면서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상 방지, 서핑을 하면서의 부상 방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민첩성이 중요하다. 민첩성이라는 것은 빠른 동작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빠른 동작이라는 것은 내 몸이 뭐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빨라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멍 때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서핑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두 눈을 딱 뜨고서 주변을 살피고 위험을 인지하면,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주변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그런 위험 상황이 안 일어나게끔 해놓고 서핑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거나, 또 가장 큰 거는 나중에 서핑을 좀 잘하면 위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드 컨트롤을 잘 하는 겁니다. 실력을 높여서 보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나중에 부상 방지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보드 컨트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민첩성에 대한 챗GPT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핑 중에 다쳐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민첩성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예방하는 도움이 될수 있다. 민첩성이 중요하다. 부상 대비를 위해서 민첩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민첩성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빠른 회복. 쉽게 말하면, 보드에서 넘어졌거나 했을 때 빨리 보드에 올라와서 헤드아웃을 빨리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줄여주면 그만큼 부상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작이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서핑하는 공간에서 내가 서핑하다가 중간에 넘어졌는데, 내가 뭐 보드도 다룰 줄도 모르고 막 파도가 오면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안에 계속 남아있다, 오랫동안. 그러면 다른 서퍼가 바로 연달아서 파도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거나 보드에 넘어질 경우 민첩성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추가적인 부상 가능성을 줄입니다. 신속하게 회복해서 빨리 패들아웃해서 라인업으로 나간다. 라인업까지 나가면 여기는 위험지대는 아닙니다. 그냥 너울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너울은 미는 힘은 없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인업에 가 있으면은 안전하다. 하지만 서프존에 있으면 파도에 밀려서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서퍼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뒤에 같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회복, 빠른 움직임. 회피 기동. 민첩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위나 다른 서퍼 또는 오는 파도와 같은 위험에서 빠르게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지력을 빨리 갖고 위험이 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보드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 있기보다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보드가 지나갈 수 있다거나, 어떠한 필요한 동작을 함으로써 충돌 및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드를 예를 들어서 좀 피하거나 밀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피하기 어려우면 상대방에게 주의를 줘서
피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적응력, 긴급 대응. 자, 적응력이 있는데 민첩한 서퍼들은 변화하는 조건에 대응하여 기술과 자세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 부상이나 지나친 노력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반복 훈련을 좀 하면 더 좋습니다. 파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파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파도에서 보드와 나의 위치. 그러니까 보드가 항상 육지를 쪽으로 가 있고 서퍼는 바다 쪽에서 보드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 반대인 경우에는 서퍼가 육지 쪽에 있고 보드가 바다 쪽에 있으면 파도가 밀려와서 보드를 치고 보드가 날아와서 서퍼를 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셔닝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응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긴급 대응. 부상이 발생하거나 강한 해류나 해양 생물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난 경우 민첩성은 서퍼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부상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는 민첩성만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자기의 능력 밖에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게 가장 위험해서 안전한 길인데 이런 조류 또는 파도의 어떤 힘을 뚫고 갈수 있는 능력 이런 건 민첩성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작이 빠르다고 해서 어떤 지구력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민첩성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하면 패들링 스피드 속도 그다음에 지구력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얼마 동안 계속해서 패들링을 할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민첩성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민첩성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수 있게 해준다. 균형 개선. 더 나은 민첩성은 종종 더 나은 균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넘어지는 방지하고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핑하는 동안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민첩성을 향상시키려면 균형, 민첩성 코어 강화를 위한 특정 훈련 운동을 고려해라. 민첩성은 몸의 동작을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의 동작에 변화를 많이 주는 운동을 하면 민첩성 운동이 좀 적절하게 됩니다.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서핑 기술을 오버하게 연습하며 바다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 리치 착용, 서핑 안전 교육 받는 것도 부상을 줄일 수 있다. 보통 서핑 강습 자체에서 부상 방지하는 요령 같은 거는 가르쳐 줄수 있지만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개인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클럽 동호회에서의 훈련을 참가해가지고 하면 민첩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훈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서 서핑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민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